친구가 같은 20대 또래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서 트렁크에 담아가지고 이 낙동강에 유기했죠. 근데 이 친구한테 왜 살인을 했냐라고 묻는 이 수사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평소에 인터넷 방송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수없이 검색을 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계속 그 몰입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는 거는 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흐르면 뭔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몰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결과물들을 낼수 있는데, 근데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런 거에 몰입을 하고 일부러 자기를 그쪽으로 계속 사고하게 만들고 이러니까요. 그냥 이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그 사진까지 공개를 해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너무 그냥 괜찮게 생겼어. 동그랗게.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뭐 보고도 뭐 여러분 아 그냥 저렇게 생긴 애는 살인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애가 뭐 동글동글하게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고 또뭐 예쁘장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피부도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그 깨끗하고 정말 파릇파릇하게 한창 피어나야 될 청년이 어둡고 암울한 공간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점점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살인 의지를 계속 키워. 그래서 이거를 좀더 집요하게 발산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완전 범죄 이에 가까운 그런 살인 계획을 이렇게 모의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중적으로 검색한 단어를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미궁에 빠뜨려서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아마도 그런 생각이죠. 시체가 없다는 거는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한 게 발각이 돼도 정황만으로는 사람을 구속시킬 수 없는 게 법이거든요.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증. 뭐 시신이 나온다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황만으로 사람을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 넘기고 그냥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한때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이 청년이 사실 우리 딸아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1999년생이에요. 한창이잖아요. 20대고요. 무엇을 계획해도 할 만하고요. 앞으로의 남은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뭘 해도 할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나이인데. 근데 이 사회가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암울한 곳으로 계속 내모는 것만 지나친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이 사회 전체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요. 성적 위주의 사회. 경쟁에서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리고 공부 못하면, 그러니까 착하고 공부 못하면 도대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회. 항상 뭐 서울공화국, 삼성공화국, 예스대, 3S의 나라, 그죠? 그런 데가 아니면 지방대는 뭐라 그런지 아시죠? 지잡대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지잡대. 제가 지잡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지잡대는 그러면 아, 잡스럽게 인생을 사는 건가 그럼?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SKY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는 스카이 낮게 살고 지자체는 그냥 잡스럽게 살고 뭐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청년 친구들이 이 친구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요. 조금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니까 또 부모나 그 주변에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압박을 가했겠어 심리적으로. 저건 기껏 키워놨더니 돈도 못 벌고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 상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비교 대상으로 삼고요. 얼마나 싫었을까 그 아이가.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아이가 저건 잘못됐으니까 그냥 아유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저건 사형시켜야 돼 뭐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아니 숨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춘천에 용림곡에 그 2017년에 그 청년몰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제법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터를 잡고 가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제법 사람들도 몰리고요.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가게 주인들이 여기 장사가 좀 되니까 또 세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또 힘들어 그러잖아요. 힘든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이렇게 겹치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나갔다잖아요. 그 뭐예요 결국은 그냥 뭐 맹하니 그냥 또 이제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뭐 시에서는 나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청년몰 만들어서 청년몰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선전을 요란하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용두삼인 경우 4년째 된 올해 대부분 청년들이 거기 짐 싸서 나갔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뭐 좀 누울 자리가 보여야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뭘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이런 광판리 같이 넓은 땅 뭐 도대체 이건 뭐 맨날 농사나 짓고 이런 거 말고 뭐 농사도 짓지만 농사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넓은 터 있는 거 몇 년씩 저렇게 하는 좀때 당장 옆에 보면 저 인삼밭이 있는데 저기 인삼밭이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면 얼마나 좋아하셨던들 그리고 뭐 그런 건뭐 시장님이나 도지사께서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될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좀 우리 사회가요 좀 청년들한테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심리학 용어로 마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물을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그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좀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믿고 좀 기다려주자는 거죠. 빨리 해서 결과를 내야만 되는 그런 쪽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지 말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 또는 소수 뭐 0.1% 1%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항상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이거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환자들 정신적으로 환자를 만들어가요.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빛이 되어줘야 돼요. 손을 잡아주고요. 관심을 가져주고 우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좀 바뀔 거라는 거죠. 이게 빛의 사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빛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빛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6월의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섭리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그 예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또 거듭난 지성으로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사온즉 그 역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그 상급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사가 형통케 되고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앞날이 항상 복되고 평안하며 순적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강건함을 더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날로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고 또 의탁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고스 대신 로고스 말씀이란 뜻인데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이 가능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양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경우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죠.
야, 뭔가 알 듯, 모를 듯 하냐? 그럼 그건 모르는 거야. 그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 듯, 모를 듯한 분으로 그냥 남겨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 듯, 모를 듯 하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듯, 모를 듯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데까지 나아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때로는 그 도마가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마가 되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도마처럼 아예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그냥 주님을 알 듯, 모를 듯 하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자기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결국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건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사실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저는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고 사회 문제가 되기까지 이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데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듯 모를 듯한 부분을 해결을 안 하고 미완의 과제로 그냥 남겨두는 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것을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거치례와 체면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알려면 우선 우리의 이런 어설픈 삶의 자세부터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알면 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니시면 노멘입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멘이면 아멘, 노멘이면 노멘. 노멘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는 노맨이란 말을 할 분위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맨 하면 돋보이잖아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저 사람 뭐 예배 왜 왔어? 노맨이 뭐야? 뭐 노맨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뭔 회의를 하면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이의 제기를 안 하죠. 왜? 자기가 표적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잘못돼 가는데도 이의제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한국의 이 거칠의 문화 이런 거는 한국 기독교에 좀 악영향을 준 부분이 좀 있어요. 형식이나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실상 내면을 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고 칼빈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걸 믿고 그대로 따를 것을 권장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고 그걸 한 번도 본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상태로 그냥 굳히기로 들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문제와 고민들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도 지금 가까워요. 뭐 정답만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을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도, 예? 친인척이 있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처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에 해당하는 그런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형제요 자매요 오친이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 여기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오친이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요 오친이다, 내 가족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엉뚱한 다른 데 가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도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늘의 복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아포스톨로스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들을 만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해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1세기 안에 모두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안 계시니까 들을 수 없죠? 그렇지 않죠. 육성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그들의 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의 성경 서신들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사도들이 기록한 글, 신약 복음서나 신약 서신서를 읽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복받는 자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요한 복음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전반부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적 기원을 의미하는 성경 첫 장 첫 절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초에. 이 태초에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원래 이 태초에는 베르시이라고 하는데 한 오랜 처음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즉 우리가 세는 이 시간의 단위의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 시간 개념 바깥에 있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베르시시인데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원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만물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기원을 이용해서 말씀의 자존, 즉 말씀이 스스로 있었다, 이 자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는 word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로고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아, 이건 말씀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진 저작물이 조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태초의 어떤 존재다라는 것은 피조된 세계로부터 초월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공의 이 제약을 이미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곧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요한사도는요, 말씀의 신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가 곧 이 로고스, 즉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적 기원을 부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여기에 이렇게 확신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확신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담대하고도 대담한 주장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경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언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만물이 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빨리 알아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속사역만 감당하시기에 오신 그 부분에만 특화된 어떤 기능적 측면의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아는 거며 이분이 창조사역에 관여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유격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by 또는 through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의 가장 가까운 뜻은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우리 시대에 가장 적실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요한 사도와 동일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동물, 식물, 사람, 이 모든 것에는요, 자존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존성이 존재하죠. 저나 여러분, 사람이죠.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분만 보고 그런 것에 함부로 자존성을 부여하는 사람은 생각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지은 것, 즉 피조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피조물 전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의존적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 지킨다라는 후회나 반성을 앞세워서 아유 나는 주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 이런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성경적 정답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른 답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의미심장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life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삶의 원동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사도께서 말씀하는 생명의 의미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생명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할 경우 성경에서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위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영이 무엇을 근거로 영이 더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성경은 영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참 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 곧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동네에 아주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이분은 농사를 정말 잘 짓습니다. 정말 잘 줘요. 네. 농부죠, 농부. 오래도록 힘든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렇게 이제 힘든 노동을 하시니까 결국은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농사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사위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밭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해봤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요. 근데 교회는 나중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그 한쪽 다리 그렇게 결국은 잘 못 쓰시게 됐는데 그 나머지 한쪽 다리까지 못 쓰시게 되면 교회 오고 싶어도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요즘에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잘 나와가지고 그거 타고 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방법론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다리가 불편하면 그 우리나라는 또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도 제대로 가기가 힘든 나라잖아요. 하물며 이런 시골교회에 그런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고려해가지고 물론 저 턱을 없애긴 했는데 턱 없어도 사람이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열악한 그런 조건들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을 예배하기가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주위를 근데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뭐 편의상 아니면 인사치레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겉으로 이제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네, 알면서 은큼하게 모른 척하고 그런. 아무튼 예.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주일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즘에 무슨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의 정신은 남아있거든요. 안식일은 없어졌지만 주일로 얼마 온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주일 개념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하던 사도들의 권위 있는 전통에 따른 게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주일 성수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믿는 그런 모습을 밀어붙인다면 도대체 그건 어떤 믿음일까? 그건 성경적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 여러분 구원적인 믿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 우리가 보통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내가복음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을 그걸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 영접하고 수용할 때 그때 뭔가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편한 방식대로 믿는 신앙이 온전하고 성경적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서 그런지 그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밭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분의 등을 보니까 하나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어떻든 여러분 사람은 참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도 아니 뭐 사람이 무슨 떡이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뭐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늘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받아 먹는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생명 곧 영생을 4절에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라 죽은 껍데기 같은 어떤 그런 인간에게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죽었던 상태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런 영적 법칙을 반영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그날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그분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아멘. 실제로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방 안을 잔뜩 더럽히고 어지럽혀놓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필경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이 어떠하면 그것이 육에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알기로 역은 성립이 안 돼요. 영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육도 깨끗한 거 이건 맞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육이 깨끗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이 깨끗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형식적일 수 있고 위선적일 수가 있는 존재예요. 예, 위장하는 거죠, 위장.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그게 다 보이죠. 왜냐, 왜지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의 상태보다는 영적 상태를 더 중요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 잘만 살더라. 100세까지. 적당히 병원 다니고 약 먹으면서 그리고 뭐 혈압이 높아도 혈압약 먹으면서 조절하고 당이 있어도 당 조절 잘 해가면서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한 100세까지 무리 없이 큰 병 치르지 않고 이렇게 살다 가면 그게 인생인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차인표 씨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어떤 그 이제 기자가 피디인가 기자가 재미난 질문을 한 거예요. 사회자가 그랬는데 당신은 다음에 또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인 시메라 씨를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네.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지금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생의 무게를 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육의 생애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방점을 찍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금생에만 우리가 치중해 있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그리고 어차피 멸망할 지옥 자식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지향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요, 이 인생이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목을 걸 수밖에, 여기에 사활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알아. 뭘 더하냐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즉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거다.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는지는 심판.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구나. 주님의 평가가 있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 치르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34kg란 말이에요. 금 34kg가 만 개 있으면 액수를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런 액수를 가져보기도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요망사항이긴 하겠지. 예. 아, 그렇게라도 금괴 하나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빚진 거는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무게예요. 죄의 값은.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의하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형벌을 의미하는 게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걸 거부하면서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실 때 이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의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밝음을 제공하십니다. 밝다는 것은 본문 문맥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문맥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영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심정지 상태가 되면 사망 선고하고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비록 육안으로는 보지 못해도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빛을 영접하여 소유한 사람과 그 빛을 소유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죽은 상태, 즉 죽은 껍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빛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은요, 앞으로 빛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빛으로 가정생활을 하시고요, 빛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고요, 빛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도 막지 못해요. 사탄 마귀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보고 물러갑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생명력 있는 자가 껍데기같이 죽은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하를 해야지, 교회에 뭐 해와야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냐, 할 일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고스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사도께서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